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 말보다 어쩌면 은혜라는 말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은혜라는 이름 진짜 진짜 많잖아요. 우리 여기 피아노 치는 두 분도 다 은혜예요, 이름이. 저기는 혜은인데 은혜를 거꾸로 해서 혜은 선생님이에요. 은혜를 거꾸로 해서 은혜은이고요. 저기 여기 선생님은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가 은혜죠. 또 그레이스 있나요, 우리? 여기 그레이스 있어요? 그레이스야? 저기도 그레이스인가 봐요. 네. 서 로빈 그레이스. 어쨌든, 우리 그 그레이스라는 이름 진짜 진짜 많이 써요. 우리 그 선생님들은 정말 참 대단한 선생님인데, 특히 우리 이 그레이스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 예가를 얘기해도 돼요?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됐는지? 우리 선생님 별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 별명이 왜 생기게 됐냐면 그 옆에 선생님이 사실 붙여준 거예요. 팀킬 뭐 이런 건데 그레이스 왜 그랬냐면 이 선생님이 그 보기와 다르게 먹을 거를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같게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엄청 진짜 진짜 사랑해. 저 진심이야. 너무너무 사랑한데 그 10월 한 26일쯤인가요? 그 10월 한 26일쯤에 그때 식당에 들어갈 때 우리 백신을 풀리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2차를. 그래야 식당에서 가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국에 갔다 오느라 1차밖에 못 맞을 거야. 그리고 그걸 모르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1차는 안 됩니다. 1차 맞는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 보통 사람이면? 내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 보통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테이크아웃 하거나 하잖아요. 일치 그 이름 대기를 걸어놓고 백신을 맞고 와서 식당에 가는 사람. 그때 이제 별명이 생겼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 먹는 걸 정말 어메이징하게 좋아하는구나 그랬는데 그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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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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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은혜를 주고 싶은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고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맨날 은혜 이름도 은혜 그레이스 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어떤 뜻이냐? 오늘 성경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또 하나 인사합시다. 은혜에 대해서 좀 압시다. 자, 또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은혜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를 아주 쉽게 말하면 두 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혜진아, 뭘까? 찍어봐. 다 모르니까. 두 글자다. 은혜는 두 글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이다. 말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혜성아, 너 요즘 살 빠졌네? 다이어트하니? 아니야? 부럽다. 제가 요즘 키워드가 다이어트 이런 거라서. 네, 부트캠프 알아요, 여러분? 부트캠프 알아요? 그걸 지금 등록을 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티셔츠 입고 엄청 그살 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자, 혜성아, 은혜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니? 은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은혜. 자, 은혜를 두 글자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두 글자로 표현한다. 영어 단어로는 네 글자다. 스펠링 네 개. 형, 네 개인가?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영어. 누구야? 아, 역시. 네, 저기 학생 한 명이 맞췄어요. 은혜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선물이에요. 이제 기억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두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두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 두 종류의 선물 내가 다 받아가지고 해야겠다. 이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예를 들면 이 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자연, 요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막 요즘에 드라이빙을 하고 가고 그냥 차만 타고 가도 너무 그 색깔이 막 노란색, 빨간색 나무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자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숨을 쉬죠? 공기.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숨을 쉬죠? 산소, 그렇죠. 자, 산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많은데 그 질소도 선물이다. 수소도 선물이다. 이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도 선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친구, 한국도 선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래요. 우리 가족, 아, 별로 그렇게 선물 같지 않지만 그것도 선물이에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아, 정말 선물 맞는가 싶은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선물 아닌 것 같고, 좀 내 버든인 것 같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선물이래요.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 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와, 뭐, 하나님이 좀, 반품할 수 있나? 리시트 같이 줘야 되는데, 기프트 리시트 같이 안 줬네. 하지만 그것도 선물이고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뭐 여기 오기 전에 뭐 먹고 왔어요? 그것도 다 선물이래요. 다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인 줄 알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이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제대로 없어도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우주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있을 수 없죠. 이 자연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있을 수 없죠. 산소가 없으면 다 죽죠.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화 봤어요? 영화에서 막 미래에 대한 영화 나오면 항상 막 산소가 없어서 막 싸우고 산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환경이 파괴돼서 힘들고 살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캐나다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 없고 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물이래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빠가 나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짐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아빠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엄마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친구랑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선물 참 많이 받았네요. 이 중에 한 개도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도 없어. 맞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숨 쉴 수 없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선물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것, 내 가족, 자연, 뭐 내 먹는 것, 산소, 공기, 옷,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선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퀄리하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퀄리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잘 살아요. 교회 안 나와도 밥 먹어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몰라도 숨 쉬어요. 엄마 아빠 다 있어요. 다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선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초진된 하나님께 초진된 그 학생들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The gift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혹은 the gift to be saved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의 선물, 이 두 번째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선물에 관심이 많은데 먹고 내 부모님 잘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입고 뭐 내가 숨 쉬고 내가 자고 뭐 이런데 내가 집 뭐 내 차 이런데 관심이 많 첫 번째 선물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첫 번째 선물보다는 두 번째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가 전부가 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선물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짜 행복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세 가지 모습이 존재한다고 해요.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의 모습. 여러분 다 모습이 같은 사람 있어요? 세 가지가? 나는 엄마 앞에서 똑같고 친구 앞에서 똑같고 교회 앞에서 똑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그런 친구는 약간 그 간디, 석가모니 뭐 이런 쪽에 그 뭐 세인트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 그 상은이 친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간디, 석가모니 이런 사람.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앞에서 제일 그 본 모습이 나와요? 어디 앞에서 제일 본 모습이 나와요? 친구? 친구들 앞에서 제일 게임할 때 제일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갑자기 이렇게 너무너무 착한 친구가 갑자기 막 게임하면은 앞에 부모님 한 분 많이 묻고 그렇지 어머니 잘 계시니 아버지 잘 계시니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아 축하해 태어난 거 막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모습, 인간의 가장 뛰어난 모습, 인간이 가장 좋은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저기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고 그 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이 두 번째 선물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선물이 없으면 첫 번째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선물이 없으면 첫 번째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내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이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너무 많이 첫 번째 선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는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선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옆 친구랑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두 번째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선물 누가 주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 선물 줄 수 없어요. 아무나 이 선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힘이 좋고 뚱뚱해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늘 받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떠난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은 진짜 두 번째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선물은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두 번째 선물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이 선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선물은 모두에게 좋지만 이 두 번째 선물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로부터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이 그래서 두 번째 선물 너희들에게 줄게. 지금이 기회야. 너희들 첫 번째 선물 지금 잘 받아왔잖아.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치? 학교도 다니고 그치? 물론 뭐 공부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뭐 좀 사고는 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지. 친구도 잘 만났지. 그건 다 첫 번째 선물이야. 그럼 너희들에게 오늘 두 번째 선물을 줄게. 두 번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줄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디사인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Jesus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in your life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갖고 왔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왔다. 여러분 정말 그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할게요.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지만 두 번째 은혜까지 모두 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은혜에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요즘 아내가 뭐라고 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제 모습을 좀 많이 봅니다. 아,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옆에서 아, 왜 네가 잘생긴 줄 알아? 그렇게 막 놀려요. 저는 진짜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눈이 있어요. 저도 제 얼굴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나 이찬일에게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행복도 주시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행복도 주시고 정말 말 안 듣지만 자녀도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 이런 게 감사해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혜은이라고 노은혜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줄 알아 지가 막 맨날 이래. 그러냐. 그래요. 첫 번째 은혜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 첫 번째 은혜 저보다 더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은혜도 받고 두 번째 은혜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선물 저와 같이 많이 많이 우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이랑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모두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